자, 차은 본부장님은 오늘 간단하네요. 빌보드라는 세 글자로 키워드를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한 번 빌보드 1위에 등극하는 쾌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과연 빌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엔터주를 더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네. 시장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라든지 뭐 반도체 쪽 일부와 그다음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섹터에서의 좀 순환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변압기 관련된 부분 뭐 이전에도 소개를 많이 드렸죠. 그리고 네. 엔터 쪽 뭐 이런 쪽에서의 좀 좋은 기조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저는 지금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는데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실적주들에게는 그래도 좀 관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전국의 BTS 이제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또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인터섹터의 좀 투심을 굉장히 좀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이게 아니더라도 저는 뭐 인터섹터는 실적주로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엔터 쪽에서 뭐 이런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재계약 이슈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뭐 이번에 이제 전국이 1위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티스트의 브랜드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블랙핑크 리사가 뭐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베트남 지역을 갔는데 그렇게 가니까 거기 이제 전반적인 소비가 다 늘었대요. 여행 수요도 늘고 소비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 아티스트 한 명이 움직이면서 이제 총리급이 고맙다라는 인사를 할 정도로 이슈가 되는 상황까지 조금 열려 있거든요. 그만큼 네. 팬덤과 이런 브랜드력이 상당히 좀 뛰어난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언급이 되고 팬덤이 생길 수 있는 그룹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 HK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이 엔터 섹터의 이런 기반 자체를 또 뒤흔들 수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 서비스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다 매출로 들어가거든요. 음악을 듣는다라거나 아니면 음반을 산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주 역시 뭐 조금 최근에 쉬어가는가 싶었는데 이번에 BTS 전국의 또 빌보드 핫100 1위로 다시 한번 엔터주들을 촉발시키고 자극을 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들 엔터주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항상 저희 토픽은 JYP이기 때문에 네. 뭐 첫 번째 종목은 JYP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A2K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좀 갈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사실상 이 오늘 나왔던 네 번째 편은 못 봤지만 1편, 2편, 3편은 다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이런 이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그룹을 형성을 하고 우리의 이런 감성을 표현한다면 과연 어떠한 그룹들이 탄생이 될까? 뭐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또 부분에서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보다는 더 잘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살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 나가는 방법에서도 충분히 현재에서 좀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뭐 시장에서는 이게 실패도 아니고 엄청난 성공도 아니고 약간 중간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저는 좀 더 핫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회수로도 조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에피소드 1 영상이 나오고 나서 지금 11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조회수가 한 475만까지 늘어났고 두 편째가 이제 370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좀 있고 아마 이제 다 쫓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1편에서 약간 좀 조회수가 안 나온 거는 박정희 씨가 너무 혼자서 영어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빠졌으면 저는 좀 조회수가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이게 콘서트식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티스트도 상당히 뛰어나죠. 뭐 스트레이키즈 앨범 판매량이 초판이 462만 장이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뭐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걸그룹이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초판이 뭐 100만 넘은 걸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스테이키즈 같은 경우 보이 그룹은 특히나 더 팬덤에서 이런 소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초판도 장난 아니고 트와이스도 엄청나게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자회사 이제 MD몰에 대한 이런 MD 매출이 추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뭐 JYP 같은 경우 사업 구조도 그렇고 오너 리스크, 아티스트 재계약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엔터 섹터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사실 가장 중심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엔터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만큼은 좀 약간 지표 느낌으로도 네.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JYP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부장님? 네, 뭐 이제 두 번째로는 DIO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뭐 하이브나 이런 기타 종목으로 바로 이제 차선호주가 넘어가기는 하는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 좀 DIO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적인 브랜드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상 팬덤 문화가 상당히 뛰어나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DIO의 이런 이제 분기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1분기에도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2분기에도 이제 265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AI 서비스로 진행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응원하는 아티스트 한 명, 두 명, 세 명 갈 때마다 뭐 3,900원부터 해서 가격이 계속 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한번 눌러봤을 때는 세 팀이 넘어간 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독 경제화로 진행이 되는 거고 사실 한번 결제하면 또 이거 잘 안 끊을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실제로 추격해서 하지는 않지만 저는 남성이라서 사실 그런데 돈 좀 잘 쓰지는 네.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표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돈을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이제 순종 수 퍼센테이지 자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IO라는 종목의 엔터 섹터가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때도 그때 이제 SM그룹주들의 이런 매각 이슈가 있을 때 한번 부각이 되면서 그때 주가가 한 60% 정도가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물량들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이제 본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뭐 이제 버블포 재팬이라든지 또 중국 현지 파트너사와의 이런 협업에 대한 상승력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충분히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것 같고요.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접근 하시기에도 상당히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 기간적인 부분만 여유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DIO까지 한 종목을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빌보드 핫100 1위 전국의 1위로 다시 한번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오늘. 자, 그렇다면 박정식 대표님은 이 키워드를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을까요? 네,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이 일단 요 관련 이 관련 섹터를 언급할 때마다 제가 이제 RBW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죠. 네. 이전에 한 5,000원대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어느덧 7,400원대까지 무상증자 이슈로 상승력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다시금 또 5,000원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5,2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에 일단 기술적으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보다는 내일 정도 조금 더 빠졌을 때 뭐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RBW 같은 경우에는 마마무 소속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 화사가 전속 계약을 종료하면서 싸이 쪽으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라와 문별만 남았는데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소속사 연습생을 데리고 트레이니 뉴 아이디를 결성을 해서 이번 이제 일본 패밀리 콘서트 무대에 데뷔를 시켰는데 이 콘서트 무대도 전석 매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이제 피프티피프티라는 이런 소속 아티스트가 있는데 전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이 월간 리스너가 3,430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일단 이 K-POP 그룹 중에 역사상 최고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2022년 9월 26일 세운 3,412만 명을 기록한 블랙핑크가 원래 최고를 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RBW도 이제 이러한 아티스트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대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6,400원 정도, 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상승력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